여러분, 안녕하세요. Hey, what's up? Jenny's here. 오랜만에 Q&A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뉴저지에서 커네티컷으로 이사 온새 집이고요. 새 집에서 처음으로 찍는 Q&A 영상입니다. 영상을 킨 이유는 첫 페이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첵은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 TA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A로 일하는 페이첵을 받은 거고요. 이거는 제 인턴십에서 받은 첫 페이첵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받은 페이첵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다 이렇게 입금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킨 영상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아마 제가 미국 유학생 신분으로 벌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한 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 그것도 유학생 신분으로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커피챗을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하나가 유학 비용에 관한 질문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미국 석사에 때려 부었던 그 비용들을 저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학생 신분, 학생 신분으로도 이 정도만큼의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제가 풀타임을 잡았을 때 버는 돈을 예상해 본다면 아마 반년 안에 미국 유학 석사 비용에 맞먹는 비용을 벌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석사를 시작하기 전에 총 비용을 계산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땐 정말 큰 돈이라고 느껴졌는데 제가 제대로 공부를 했고 공부한 걸 바탕으로 앞으로 제가 벌 연봉들에 비하면 그 유학 비용, 초기 유학 비용은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에서야 좀 깨달아요. 처음에는 그 유학 비용 때문에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내가 망하면. 이미 제가 어떻게 제 커리어를 쌓아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회를 쟁취를 했고, 이런 방법들을 제가 많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쭉 따라 하다 보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벌 돈에 비하면, 미국 유학 비용이 그렇게 큰건 아니다라는 게 제가 지금 느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국 유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벌수 있는 한 달에 제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오늘 모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공개할 비용은 바로 따라라라 대회 우승 상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 블로그도 팔로우하시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데이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 상금으로 받은 게 바로 1,000불입니다. 1,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되죠?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000불을 세 명의 친구와 나눠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1,000불을 3으로 나누면 333불. 그게 제 이번 달 수익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데이터 대회 상금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던 가장 상금이 많았던 대회는 뭐 2만 5천불? 이 정도도 되고, 대부분은 천 단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여했던 데이터 챌린지 대회는 학교에서 여는 거기 때문에 1등의 상금이 1,000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333불을 대회 우승을 하면서 벌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TA를 하면서 버는 돈입니다. TA는 뭐냐면 Teaching Assistant라고 한국말로 치면 조교, 조교를 뽑거든요. 이 조교가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잡 중에 가장 시급이 높은 직종입니다. 네, 제 시급은 15.4입니다. 15.4고,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에 조교로 일하는 시간은 20시간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유학생이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20시간이거든요. 네, 일주일에 버는 돈이 308불인데, 이게 이제 한 달에 버는 돈으로 4를 곱하면 1,232불이 나옵니다. 꽤 많이 버는 돈이죠. 1,232불이 한달 동안 나오는 TA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제일 수익 세 번째는 바로 인턴십에서 버는 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인턴십으로 굉장히 쏠쏠하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물론 인턴십을 해서 버는 돈은 이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턴십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천조국의 인턴십 샐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데이터 관련 애널리스트 인턴의 샐러리를 한번 봅시다. 평균은 54,000불이라고 나오네요. 54,000불이고 만약에 사이언티스트로 가볼게요. 사이언티스트로 91,000불이네요. 인턴이 91,000불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금액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좀 큰, 튼튼한 회사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되면, 인턴 신분에서도 이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인턴을 하면서 받는 금액을 일단 이전 영상에서는 공개를 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링에 나오는 정보는 우리가 모두가 알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구글링에 나오는 테라다인 인턴의 셀러리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테라다인 제가 제 직책이 마케팅 애널리스트 인턴 셀러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면 여기 셀러리가 나옵니다. 글래스도어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테라다인 마케팅 애널리스트 인턴 해서 earn 63,000불을 1년에 벌고 있습니다. $30 per hou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1시간에 버는 돈이 여기 나와 있는 기준보다 조금 더 높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버는 돈은, 제 월급은 1년으로 치면 63,000불보다는 높아요. 높은데,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000불을 1년 동안 버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63,000불. 그러면 5,250불을 한 달에 받는 거예요. TA로 받는 돈 1,232불, 대회 우승 상금으로 받은 돈 333불. 이렇게까지 해서 제한달 월급이 계산이 됐습니다. 네, 요만큼이 나옵니다. 6,815. 6,815가 제가 한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1,200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17만 8천 원을 제가 한 달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택스를 빼기 전에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숫자적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한 달에 총 벌어들이는 비용은 817만 8천 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진짜 큰 돈이에요. 그리고 미국 유학생 신분으로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분 이런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적인 면이 컸어요. 맞죠? 그래서 비용적인 면 때문에 좋은 학교 어플라이 하는 거를 포기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한 적이 없느냐? 물론 엄청난 샐러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되게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우리가 아는, 그, 네임 밸류가 높은 학교를 갔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버는 돈이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면, 그래도 조금은 네임 밸류가 높은 대학을 갔으면 샐러리가 조금 더 높았을까라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그거를 후회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막 되게 정말 탑 대학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막 하버드, 막 이런 대학에 갔으면. 샐러리가 지금보다 높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지금의 샐러리를 정말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워라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실 TA로 일하고, 인턴십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우승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받기까지, 그렇게까지 큰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물론 이 직책을 얻기까지 공부하고 그런 과정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얻는 그 스트레스는 그 정도로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다 고려해 봤을 때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네임 밸류를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가? 후회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예요. 왜냐면 저는 이 가성비 대비 이 정도의 월급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히 생각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 초기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네임 밸류를 따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네, 오늘은 제 Q&A 영상으로 이런 영상을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Q&A 영상 1편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아, 과연 내가 미국에서 돈을 벌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득했던 때였는데요. 어느새 1년이 지났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네요. 돈을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라고 영상을 찍고 있어서 굉장히 영상을 찍으면서도 뿌듯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Q&A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생활기에 관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첫 번째 페이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페이첵으로 1217불을 받았고요, 정확히.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렇게 체이스에 넣으려고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급을 이렇게 보내줘요. 이거는 학교 TA에서 받은 돈인데 체크로 보내주면 이렇게 저 체이스에 들어가가지고 입금을 해야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체이스에 돈을 넣었습니다. 뿌듯하다, 그치? 오늘 비가 와요. 제가 총 1305불을 벌었는데 99불 정도가 택스로 뗐고, 그래서 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1217불입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TA로만 들어온 돈이잖아요. 네, TA로 한 달 동안 번 돈은 1217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겁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돈을 버는 날이 오다니. 대박. 아, 감격스럽다. 그치?